안녕하세요. 이번에 작업 출사를 위한 활동 디자인 안내서를 집필한 대표 저자 정주희입니다. 저는 임상 23년 차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작업실 파트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업실 임상 현장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협업하면서 환자분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작업 치료 중재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중 우리 분야가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역시 직접적인 일상의 활동 수행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전문적으로 잘해야 하는 중재는 바로 개별 맞춤식 활동 중재입니다. 저도 임상 초년차 때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막막해서 다른 분야 치료도 좀 따라해 보기도 했지만 그랬더니 제 전문 분야에 대한 혼란이 왔습니다. 그때는 다른 분야보다 뭔가 부족한 듯 열등감을 느끼면서 위축되었습니다. 또 환자분의 상태가 좋아지면 내 치료 때문에 좋아진 걸까라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좋아지더라도 환자분들의 실제 생활력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동료들과 열심히 책도 찾고 강의도 듣고 근거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작업을 중심으로 치료 방법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환자분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화장실을 갈수 있어요. 주말에 집에 가서 아들을 위해 요리를 해봤어요. 저 환자가 하는 수세미를 나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내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됐어요. 등등이에요. 환자분들의 가치와 신념이 변하고 그분들의 작업의 변화를 보면서 제 전문 분야가 작업과 활동으로 생활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론만이 아닌 경험으로 확인했던 거죠. 그런 경험들이 쌓여 이젠 작업 치료사로서 작업의 전문가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재활치료팀에서 제 분야 역할을 확실히 알게 됐고, 또그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다른 분야 전문가들의 작업 치료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치료사로서 얻은 이런 긍정적 효능감이 책의 집필로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선생님들의 임상 현장을 작업과 활동으로 채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